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제가 항상 기초템 많이 소개하고, 데일리 루틴, 나이트 루틴, 뭐, 루틴별로 쭉쭉쭉 소개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저는 지성이라서 너무 무거운 건 싫어요. 언니, 정말 효과본 제품들만 소개해주세요. 제 피부타입은 민감하고, 모공이 넓은데, 이런 걸좀 해결할 수 없나요? 라는 질문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제가 본업은 메이크업 아티스트지만, 살짝 기초에 진심인 편이잖아요. 정말 열심히 공부도 하고 온리 홈케어로 피부가 좋아진 여기 산 인증이에요. 화장품을 올바르고 정확하게만 사용하면 더내 피부를 안전하고 튼튼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정말 효과본 제품들, 얘는 효과를 안볼 수가 없어. 진짜 진짜 효과본 제품들을 소개해보면서 데일리 루틴을 그대로 보여드리려고 해요. 데일리로 두루두루 휘뚜루 마뚜루 할수 있는 루틴을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좋은 마켓 소식까지 있으니까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 오늘 완전 신나는데 오늘 루틴을 소개하면서 정말 찐으로 좋아했던 제품을 드디어 마켓으로 가져올 수 있게 되어서요. 지금 너무 행복한데 일단은 루틴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꾸준히 쓰고 있는 건 니들리의 마일드 클렌징 젤이에요. 작년 가을에서 겨울 때쯤부터인가? 그때쯤부터 사용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두통제 사용을 하는 중이에요. 짜잔! 지금 공병 하나는 다 비운 상태고요. 두 번째 통을 사용하는 중인데요. 우리가 얼굴뿐만이 아니라 몸에도 몸드름이 나요. 이 몸드름 은근 신경 쓰이지 않아요? 울긋불긋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좀 보여주기도 민망하고, 어? 그럴 때가 있어요. 얼굴부터 몸까지 휘뚜루 마뚜루 올인원으로 한 번에 촥 끝낼 수 있는 클렌징 젤인데요. 그 전에 클렌징 젤에 대한 편견이 있었다면, 클렌징 젤하면 거품도 잘안 나고, 뭔가 좀 미끄덩미끄덩 거리고, 세수하고 나서도 뭔가 약간 이물질, 이질감이 좀 들잖아요. 이 마일드 클렌징 젤은 제가 써보자마자, 오! 얘 대박이다 느꼈던 게 일단 거품이 정말 잘 나요. 한 번, 두번 정도 펌핑을 해주고 손에다가 막 문질러서 쫙 펼쳐보면 손에 거품이 엄청 많을 정도로 거품이 정말 정말 잘 나고요. 저는 립앤아이 리무버로만 지워주고 1차 클렌징으로 끝내주는 편이거든요. 피부가 얇고 예민해서 세안을 하면 할수록 이 각질이 과하게 탈락되고 붉은기가 심해져서 1차 클렌징, 그러니까 처음 쓰는 클렌징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거품도 잘 나야 되는데 세정력도 좋아야 되겠죠? 정말 잘 지워주고 가장 좋은 점, 눈까지 문질러도 얘가 안 아파요.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지만 같이 메이크업 팀으로 일하는 친구가 저희 집에 와서 세안을 하는데 야, 나 귀찮아서 립앤아이 리무버 안 쓰고 그냥 얘로 지웠는데 눈에 들어가도 절대 안 아팠다고. 얘 뭐냐고. 완전 신기하다고 했던 그런 일화도 있거든요. 세정력도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점, 마무리감이겠죠. 세안하고 나오면 피부가 겉부터 쫙 하고 마르기 시작하면서 속건조까지 훅 하고 느껴지는 편이에요. 이 클렌징제 사용하고 나면 피부에 수분감이 느껴지면서 촉촉하지 겉이 당긴다는 느낌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순하고 자극 없고 거품도 잘 나고 세안 후에 촉촉하게 유지되는 것까지 정말 정말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완전 요즘 정착해서 진짜 얘만 쓰고 있고요. 얘는 펌핑 타입이라 위생적으로 사용하기도 좋고 이 니들리 클렌징 젤 제가 찾아봤는데 피부 자극 테스트도 완료를 했고 민감한 여드름성 피부부터 속건조가 심하신 분들까지 추천을 하는 클렌징 젤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이제 저의 진심인 제품이 드디어 등장을 했어요. 니들리의 데일리 토너 패드입니다. 제가 무려 작년 가을부터 지금까지 영상에서 매번 매번 소개를 했을 거예요. 작년 가을에 제가 처음 소개를 하면서 얘기했던 것도 기억을 하거든요. 얘 패치가 유명해서 써봤는데, 괜찮네요. 뭔가 순하네요. 라고 저도 영상에서 처음에 소개할 때는 뭔가 좋은 것 같아.
이런 느낌으로 소개했는데 제가 그 다음 영상부터는 좋아요, 너무 좋아요, 대박이에요 라고 계속 영업을 했었잖아요. 제가 영업을 정말 많이 하니까 저희 구독자분들 이 정도면 모범사원? 영업사원 아니냐고 댓글까지 달아주셨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셀프 광고를 정말 정말 많이 했던 제품이에요. 근데 이번에 여러분 제가 드디어 마켓으로 가지고 올수 있게 되었어요. 와, 어떡해. 사실은 마켓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좋아서 내 돈 내 산으로 열심히 매번 돈 주고 사고 여러분들한테 좋다고 추천을 했는데 오히려 여러분들이 댓글에서 언니 마켓 가지고 와달라고, 제발 너랑 나랑 아랑으로 원한다고 여러분들이 요청을 해주셔서 제가 그걸 캡처를 해서 담당자님들한테 보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마켓이나 다름이 없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 니들리는 제가 한 통, 두 통 지금 다 비우고 세 통째 쓰고 있어요. 위에 뚜껑이 있을 거예요. 이 뚜껑을 절반만 뜯어서 반으로 접어가지고 위에 뚜껑을 닫아주면 집게도 안전하게 보관을 하면서도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오! 신기하죠? 우선은 약산성 저자극 토너 패드예요. 제가 토너 패드를 매일 쓰고 싶지만 민감하고 피부가 울긋불긋해서 패드 매일 쓰기에 좀 민감해요 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얘는 매일매일 사용을 해도 자극이 없고 오히려 데일리로 사용하기에 훨씬 더 좋은 패드였고요. 모공이 넓으신 분들 매일매일 닦아주면 깐달걀처럼 매끈매끈하게 피부결을 케어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매일 쓰면서 피부가 더 깐달걀처럼 매끈해지고 피부 결정돈도 잘 되고 요즘에 화장도 진짜 잘 먹고 제가 생얼에도 맨날 피부 자랑 엄청 하잖아요. 안에 병풀 추출물이랑 티트리 잎 추출물이 있어요. 오히려 진정에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민감하신 분들부터 속건조가 심한 분들, 피부결이 정돈이 어려우신 분들, 모공이 넓으신 분들까지도 추천을 하고요. 제가 정말 좋아하고 영상에서도 막 좋아하는 티가 나잖아요. 제 영상을 보고 실제로 구매해주신 몰랑이분들의 후기가 엄청 많아요. 어떤 분들은 마스크 때문에 민감했던 피부가 오히려 싹 가라앉고 닿을 때까지도 에센스가 정말 찰방찰방 많이 남아서 좋다고 하시는 분들까지 후기가 정말 정말 많아요. 정말 짱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진심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너랑 나랑 아랑까지도 가지고 오게 됐잖아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 뒷부분에 한 번 더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얘는 짜자잔 헤이네이처 제품들인데요. 헤이네이처 어성초 스킨 모이스처 라이저입니다. 얘도 제가 2년 넘게 영상에서 꾸준히 소개를 했을 거예요. 완전 헤이네이처 초창기 때 그 약간 좀 촌스러운 용기였을 때부터 제가 이거 써봤는데 왠지 앞으로 잘 쓸 것 같은 제품이에요 라고 소개를 했는데 그 뒤로부터 이렇게 인기가 많아질 줄은 와 몰랐어. 제가 약간 스킨케어 보는 눈이 있나 봐요. 그쵸?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꾸준히 루틴으로 사용하는 제품인데요. 얘를 사용하면 피부 겉뿐만이 아니라 속 보습까지도 채워줄 수 있는 스킨이에요. 얘는 가장 좋은 게 좁쌀, 붉은기 진정의 효과가 정말 좋아요. 제가 피부가 민감하고 예민한 날에 얘를 정말 잘 써주는데요. 효과 정말 많이 본 제품이에요. 다음은 헤이네이처 어성초 앰플인데요. 얘도 안에 진정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진정에 정말 효과를 많이 봤고 피부과 안 가고 집에서 홈케어만으로도 효과를 많이 봤다고 했던 추천템에서도 추천을 했고 민감한 날 진정하는 루틴에서도 소개를 했고 예전에 기초 추천템에서도 정말 정말 소개를 많이 했던 제품이에요. 제가 이번 달에 얘를 새로 구입을 했거든요. 근데 벌써 보이세요? 이 공병 이만큼 생긴 거? 아침에는 진정이나 수분 위주로 케어를 해주고 저녁에는 탄력 케어를 많이 해주거든요. 제가 사용할 때마다 효과를 정말 많이 본 제품이고 얘도 피부 민감한 날 그리고 진정, 트러블, 붉은기, 좁쌀 이런 데 효과가 정말 좋아요. 제가 꾸준히 영업을 하고 있는 꾸준템이에요. 다음은 마몽드 레드 에너지 리커버리 세럼이에요. 틀 전인가? 며칠 전에 제가 올리브영 가서 새로 구매를 했거든요. 다 써가지고 얘도 제가 영상에서 영업을 정말 많이 했었죠. 제가 기초에 한 번 마음을 주기 시작하면 걔만 정말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쓸 정도로 제가 스킨케어 하나 정착하면 걔만 꾸준히 쓰는 편이거든요. 일반 세럼보다는 조금 더 묵직하고 실키하게 마무리가 되면서 수분크림보다
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제형감이거든요. 얘가 영양감도 적당히 느껴지면서 피부 속 수분감을 잘 채워주는 느낌이거든요. 나이트 케어에도 잘 쓰고 데일리템으로도 잘 사용을 하고 있어요. 화장하기 전에 써도 괜찮고요. 클렌징 젤, 패드, 스킨, 앰플, 세럼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바로 전에 소개했었던 앰플이랑 세럼은 둘 중에 하나만 사용을 해도 괜찮은데요. 저는 피부가 민감한 날에는 헤이네이처 사용하고 피부가 탄탄하지만 조금 더 보습을 채워주고 싶다 하는 날에는 요거 마몽드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제가 새로 구입한 요 키트에서 여기 파란 색깔 이거 뭔지 아세요? 이거 뭔지 아시죠? 여러분 파란색 하면 벌써 생각나는 게 있죠. 블루 캐모마일 수딩 리페어 크림. 사실 샘플로 준 거는 5mm짜리 정말 작은 아이인데 저는 집에서 이렇게 큰 아이로 쓰고 있거든요. 그냥 같이 샘플로 딸려온 애니까 소개를 해볼게요. 얘 쓰고 나서 정말 화장도 잘 먹고 데일리템으로도 추천을 한다고 했잖아요. 악건성이 쓰기에는 조금 라이트한 느낌이 있는데 저는 건성 피부지만 너무 시어버터 느낌의 보습, 막, 유분, 오일 이런 느낌은 저한테 오히려 답답하고 피부에 더 트러블이 올라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너무 무거운 제형감보다는 조금 덜 라이트하지만 속 보습 그리고 속 수분을 잘 채워줄 수 있는 제품을 조금 더 선호하는데요. 그럴 때 얘예요. 얘는 제가 작년에 네이버 라이브 쇼핑에서 소개할 때도 7통 비웠다고 영상에서 그때 언급을 했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정말 잘 사용을 하고 있고 얘가 단지형이었을 때부터 사용을 했습니다. 얘 출시부터 흐름 역사까지 정말 다 써봤거든요. 그 정도로 정말 정말 좋아요. 정말 악건성을 제외하고는 지성 피부부터 약간 속 건조까지 있으신 분들한테 추천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루틴을 많이 소개하니까 여러분들이 탄력, 주름 어떤 게 좋냐고 많이들 여쭤보셨잖아요. 아, 얘도 제가 여름부터 소개를 했을 거예요. 진짜 이 정도면 저 스킨케어에 진심인 거 느껴지시나요? 미샤 파워 콜라겐 500 파워 플럼핑 크림이에요. 나이트 케어 영상마다 등장을 하고 루틴 영상에서 빠짐없이 소개를 하잖아요. 사용했을 때 정말 달라.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얘를 썼을 때 확실히 피부 탄력이나 다음날 일어났을 때 피부 결도 좀 다르거든요. 보통은 피부가 민감하고 트러블이 나고 피부에 막 울긋불긋 올라왔을 때 진정 위주로만 채워주려고 하지 피부에 탄력이나 보습 이렇게 영양을 넣어줄 생각을 잘 안 하잖아요. 왜냐면 나는 진정시키는 게 먼저니까. 근데 피부의 유수분과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되고 피부 자체가 튼튼해야지 이 유분감이 덜 올라오고 트러블이 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추천하는 게 요거. 제가 여름부터 지금까지 영업도 정말 많이 했고 이거는 제가 제 돈 주고 사서 쓸 정도로 엄청 엄청 잘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얼굴뿐만이 아니라 저는 목주름에도 열심히 케어를 해주고 있는데 정말 효과도 많이 보고 사용했을 때 만족도도 굉장히 높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마지막 제품인데요. 짜자잔! 얘는 나츠의 센틸라스카 연고입니다. 일랑일랑 연고죠? 영상마다 너무 다 열심히 소개를 했지만 여러분 저의 찐템이 또 등장을 했어요.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거 안 보셨다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제가 모든 영상에서 얘를 쓰기 때문이죠. 제가 10통 넘게 비웠을 거예요. 정말 많이 비웠거든요. 제가 3년 전쯤인가 4년 전쯤에 처음으로 트러블 자국 케어하는 제품들을 여러 개 소개를 했었잖아요. 그때는 아무도 몰랐어. 이 나츠를. 아무도 몰랐는데 지금 한 2, 3년 정도가 지났잖아요. 네이버에서도 판매 랭킹이 꽤 높 더라고요.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야 나츠 연고 치면 너 유튜브 보고 샀다는 후기가 진짜 많다고 그래가지고 정말? 진짜? 정말 뿌듯해. 친구들한테 정말 나츠 진심이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말 트러블 자국 그리고 붉은기 흉터 이런 데 효과를 많이 봤어요. 제가 피부 진짜 얇고 트러블 짜면 트러블 자국 많이 생기고 잘 없어지지도 않잖아요. 예전에는 제가 이런 자국을 없애려고 피부과에 가서 무슨 MTL인가?
BTS인가? 그런 것도 받아봤거든요. 이렇게 막 바늘로 이렇게 쪼지는 거. 와, 진짜 아프고, 효과도 없고, 비쌌어요. 와, 진짜. 그리고 그걸로 한번 쪼져지고 나면 일주일 동안 햇빛도 못 보고, 이렇게 막 선크림 바르고 하고, 재생크림 바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힘든 게다 있나. 막 슬퍼했는데, 그때 약간 한 줄기 빛처럼 내려온 게 이거 나츠. 정말 저처럼 트러블 자국 많이 생기시는 분들은 한번 써보세요. 써보면 알거든요. 제가 정말 영업을 많이 하는 나츠까지 이제 마지막 소개를 했고요. 얼마 전에 제가 저 속눈썹이랑 눈썹이 길어졌어요라고 소개를 했었잖아요. 그때 제가 이렇게 약간 스쳐 지나가는 말로 얘기를 했는데 은근 많이들 정보를 여쭤보시더라고요. 어후? 그때 소개를 했었는데 리바이브 테라피 헤어 프로 래쉬 세럼이에요. 인스타 광고를 보고 구매했는데 그때도 영상에서 있겠지만 광고 제품 사면서 그래 네가 얼마나 좋은지 내가 효과가 없으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으로 써봤는데 진짜 효과 너무 좋아요 여러분.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거 진짜 대박인데 왜 이렇게 좋은지. 제 속눈썹이 엄청 많이 자랐거든요. 눈썹도 자랐어. 얘 여기 바르면 여기도 자랄 것 같아. 너무 진짜 완전 풍성해졌어요. 요즘에는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이 아랑 언니 여기 눈썹 자랐네요 이러더라고요. 아 정말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요즘 진짜 눈썹이 자랐어. 속눈썹도 진짜 자랐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정말 효과를 많이 봤던 제품들을 소개해보고 이제 루틴 과정도 소개를 했는데요. 이 제품들은 제가 평소 데일리로 잘 사용하는 제품들이고 이 루틴은 정말 피부 타입 상관없이 좀 건조하고 민감한 분들을 위한 루틴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다가오는 너랑 나랑 아랑 소식을 전해야 되겠죠. 짜자잔. 여러분 제가 무려 작년 가을부터 정말 여러분 좋아요 좋아요 이거 너무 좋은데요 이거 진짜 효과 많이 봤는데요 하면서 정말 영업을 뒤집어지게 많이 했던 그 니들리 마일드 클렌징 젤 그리고 니들리 데일리 토너 패드입니다. 이 니들리는 정말 그냥 제가 좋아서 후기를 몇번 남기다가 너무 좋다고 저의 진심이 드러났는지 여러분들이 댓글로 요청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정말 한 거는 그 댓글을 캡처해서 담당자님한테 보낸 것밖에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뤄낸 너랑 나랑 아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번 너랑 나랑 아랑은 제가 더 차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너랑 나랑 아랑은 2월 18일 저녁부터 다음 날인 2월 19일까지 진행을 하고요. 구매 방법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너랑 나랑 아랑 친구 추가만 해주시면 오픈과 동시에 여러분들에게 링크가 전송될 예정이에요. 이번에도 역시나 한정 수량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 한정 수량은 저희가 할인과 혜택 그리고 사은품을 많이 가져오는 대신에 한정 수량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으로는 니들리 데일리 토너 패드 두개 세트인 데일리 토너 패드 더블 업으로 준비를 했고요. 구매 시전 제품 샘플을 드립니다. 전 제품 샘플로는 클렌징 젤, 바디오일, 페이스 오일, pH 밸런싱 토너, pH 밸런싱 에멀전, 리치크림, 선크림, 젤 크림까지 있고요. 정가 54,800원에서 54% 할인된 금액 25,000원 무료 배송입니다. 데일리 토너 패드 마일드 클렌징 젤 전제품 샘플인데요. 정가 54,800원에서 45% 할인된 금액 29,900원에 무료 배송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마일드 클렌징 젤 단품 구성인데요. 정가 24,900원에 32% 할인된 금액 16,900원에 무료 배송입니다. 이렇게 할인 혜택 구성까지 소개를 해봤고요. 할인율이 진짜 너무 괜찮죠? 그럼 여러분, 혹시라도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카톡 풀친 너랑 나랑 아랑으로 연락을 해주시면요. CS 매니저님이 1대1로 답변해드리니까요. 궁금하신 점은 카톡 풀친으로 연락을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언제? 다가오는 2월 18일 저녁에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